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입니다. 이번 게스트는요. 시니어 교육 전문 강사님이신 김윤지 강사님을 오셨습니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강사님이 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히 요새 더 많이 진행하시는 교육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산 토끼 토끼야 송아지 송아지 아, 저 처음 해보는데 어려운데요? 네. 비대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대면이 진짜 조금 많이 어렵긴 해요, 어르신들이. 저는 이제 정보화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제 활용해서 접속하게 하는 걸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연습을 해요. 제가 집에 가서 오늘 저녁 7시에 다 링크 보내면 들어오세요. 왜냐면 저랑 그렇게 연습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다 참석하실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되게 예뻐하실 것 같아요. 아유, 중매해준다고 난린데. 제가 안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없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또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운동 수업 같은 경우 실제로 제 수업에서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치신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어르신은 제가 항상 늘 걱정이 됐던 분이에요. 근데도 항상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앞줄에서 저랑 함께 하셨거든요. 첫 번째 줄에서. 아니나 다를까 제 걱정대로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셨죠. 아이고. 근데 넘어지셨는데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본인이 진짜 아프실 텐데. 저는 수업 시간마다 한 곡마다 자꾸 안전을 주의하다 보니까 저한테 세뇌가 됐어요, 어르신들이. 힘들면 알아서 빠져도 된다는 게. 저는 끝까지 하세요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되는 만큼만 하시고 힘들면 쉬세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수술하고 3개월 뒤에 또 오셨어요. 강사님을 못 보니까 내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고. 진짜?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는 진짜 천천히 하세요. 간혹 저랑 수업하던 어르신들이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돌아가셨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그런 사건을 접했을 때 제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계속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르신들 떠나보낼 때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겨내시는 방법 있으신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겨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가면 생각나요. 그 자기 이미지가 강했던 분들, 저한테 주는 이미지가 강했던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막 그 어르신 놀리는 재미에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 되게 마음이 허한데 스스로가 저한테 말하죠. 평생 계속 나올 수는 없고 평생 나랑 함께 할 수는 없다.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죠, 스스로가.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시는 그 순간에 제일 잘해드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아마 이제 우리 시니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자 하시는 예비 강사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은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제가 봤을 땐 약간 성향에 맞아야 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우러나와서 하는 게 있고 아, 나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내 직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과 차이가 크게 나요. 진정으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주변에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함께할 강사님을 모집할 때도 인적성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전 스펙은 보지 않습니다. 저도 뭐 시니어 전공자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뭐 행동 유형이나 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흔한 이제 검사, 예, MBTI 같은 그런 걸로 제가 해보기도 해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방정맞다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어르신들이랑 일하면서 되게 겸손해지고 빨리 조금 성숙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준비해도 대충 해가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쵸.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네,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 너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나가보면. 배울 때, 교육받을 때는 접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순간의 대처 능력, 예, 순발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혹시 공부를 해야 된다면 또 어떤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책이라던가 추천해 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사단법인이나 이렇게 이제 협회 통해서 처음은 시작을 했어요. 뭐 치매 예방 관리사라든지 실버 인지 활동가라든지 실버랑 치매가 들어가는 게 조금 있으면 담당자들이 선호하시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국비 지원으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쓴 케이스라 저의 그 갈증이 있었어요. 되게 현장에 가도 조금 부족하다 느끼는 게 있었고 그 제가 너무 아쉬워서 올해 학교로 들어갔어요. 실버 산업학과로 저는 들어갔어요. 네, 물론 사회복지과나 노인요양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요양 복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쪽이랑 다른 결로 가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실버산업학과를 택했어요. 실버산업학과. 유아체육 쪽으로 원래 일을 하셨다가 네. 지금 이제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원래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취업을 나갔었어요. 이제 S기업에 이제 생산 쪽에 가 있었는데 저랑 너무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이제 환경상 다녀야 되는 환경이어가지고. 그래서 4년 반 다니고 이제 큰맘 먹고 퇴사를 했는데 사회 첫발 딛는 병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부터 해야 될까 하고 싶은 걸 싹 적어봤어요. 요식업에도 가보고 또 뭐 옷가게라든지 제가 노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술, 호프 이런 데. 호프집 알바. 네, 호프집에서 알바도 해보고 다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러면서 병원 코디네이터도 잠깐 해보고, 네,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도 잠깐 일해보고,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가지고 원래 서울을 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 운동하는 트레이너요? 네네. 1대1 PT 강사가 아니라 GX 강사로 이런 수업을 그때부터도 했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어르신한테 접목을 시키고 있죠, 지금. 그때는 다 후회했어요. 하, 괜한 짓 했다. 또 돈 버렸네. 근데 지금은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론적인 거와 경험이 딱 합쳐진다면 그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싶어요, 강사라는 직업은. 네, 개인적으로 질문은 이제 앞으로의 이런 실버 또는 네. 시니어들 대상으로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시니어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만 65세가 지금 저희가 시니어니까 그 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쯤 될 수 있겠죠. 지금의 50대 중후반을 보내고 계신 분들. 네. 그분들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그 나이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노후 자금은 다 마련을 하세요. 근데 그 돈으로 어떻게 내가 여가를 즐겨야 되고 그 돈으로 뭘 배워야 되고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거기서 오는 공허함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한 이유도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쪽 강의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정보와 교육은 필수인 것 같고요.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키오스크 현장 교육을 가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근처에 가는 것조차 좀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지나치다가 이제 키오스크 앞에서 머뭇거리는 어르신을 보면 저는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뒤에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계속 보채는 느낌이 있어요. 뒤에서 뭔가 어르신을 자꾸 압박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한테도 항상 말하고 제 개인 인스타에도 올리는데 어르신들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이 누르는 것조차 너무 생소한데 그래서 보시는 것도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카페 키오스크 하러 가서 좀 느낀 건데 핫 아이스 돼 있으면 영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알 수 있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영어 공부를 못 하신 분도 계세요. 거기 화면에서 멈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일을 많이 할 텐데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어르신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어르신들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같이 공존하는 이런 젊은 층의 세대들도 함께 모두가 필요한 세상이 된 거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세대 소통을 더 메인으로 하고 싶긴 하거든요. 몇몇 어르신들의 조금 눈살 찌푸리는 행동 때문에 모든 노인이 그렇다, 모든 시니어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의 비타민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비타민으로서 앞으로 네. 만나시는 또 혹시 지금까지 만나왔던 분들 중에 또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인터뷰 영상을 그분들에게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수업이 끝나고도 보고 싶어 하세요. 이제 좀 고정적인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면 저는 이 분야에 계속 있을 거니까 제가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이니까 네, 또 만날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의 비타민이자 활력소인 네. 우리 김윤지 강사님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지 강사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채널 명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윤지 강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게 나옵니다. 우리 김윤지 강사님 유튜브 채널도 그리고 저희 예티튜드 채널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